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샷 도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모교인 하남고등학교로 가고 있는데 이제 수능 원서 접수를 시작을 했잖아요. 저도 이제 수능을 보러 저희 모교인 하남고등학교로 접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하남고에 올 일이 많아가지고 자주 오는데 오늘은 좀 수능 접수하러 오니까 좀 마음이 좀 다르네요. 선생님 볼 때 도현이는 아마 수학 다 맞지 않을까? 아, 수학이요? 수학은 다 맞고 가장 머리가 좋은 시기니까 과탐은 몰라도 국어, 수학, 영어로 다 1을 찍지 않을까? 아, 그럴까요? 제가 그날 최대한 커피 수혈을 좀 많이 해가지고 수능 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광주 최근에 내려갔을 때 친구들이 수능 원서 접수를 했는데 그거 보고 가니까 또 약간 감회가 새로운 것 같네요. 지금 교육청에 도착을 했는데 응시 원서 교부 및 접수라고 적혀져 있네요. 뭔가 떨린다. 안에서 촬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접수를 하고 접수증 받아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샷 도도새의 도도새입니다. 저희가 수능 이렇게 접수를 하고 왔는데 아마도 다들 놀라셨겠죠? 놀라셨겠지만 저희가 진짜로 수능을 다시 응시하려고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능을 신청했었던 그 과목 그대로, 그 감동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수능을 신청을 했는데 너도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했지. 이제 제외국어는 안 봤기 때문에 국어, 수학 미적, 영어, 한국사, 물리원, 화학 2 이렇게 신청을 하고 왔지. 너는? 나는 이제 작년에는 제2외국어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딱히 그럴 필요 없으니까 제2외국어 빼고 합박과장문, 미적분, 영어, 물원화원 이런 식으로 딱 깔끔하게 진행을 했지. 어때? 자신 있어? 자신 있냐고 묻는다면 수학은 좀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다. 뭐 남아있다면은 수학, 영어랑 물리랑 화학 중에 하나 정도는 좀 건지고 나머지는 이제 폭망하지 않을까. 나도 이제 대학교 와서 아직 반 학기밖에 안 지났는데도 뇌를 알코올에 많이 절여놔가지고 아마 다 잘 못 보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자신이 없어.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목표를 평균 2등급 정도? 높은데? 상당히 높은데? 2,1, 2, 3, 3 정도면은 그래도 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수능을 오래 보지만 이 수능 성적으로 입시를 다시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생생한 수능의 리뷰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손수 다시 한번 수능을 응시하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가채점표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정답을 적지만 이제 OMR 카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답 최대한 정답을 요리조리 쇽쇽 피해가지고 답안에 써서 제출을 할 거라는 거. 수능장에서 보는 그 수능은 뭔가 저희가 집에서 프린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는 시험이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자 수능 접수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모의고사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국어를 풀고 수학을 푸는 이제 내 쓰임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감이 있을 때 머리를 쓰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 저희가 이렇게 수능을 직접 응시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100점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올해는 이번에 0점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능 0점 맞기 챌린지 맞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서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성적 전체 공개. 오케이? 오케이. 이제 성적에는 자신이 없긴 하지만 리뷰를 위해서 저희가 성적 공개를 하면서 이번 수능의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출제 경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린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새 그리고 이번 2024학년도 수능을 보는 모든 학생분들 모두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